안녕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아, 공지 있어요. 오늘 할 말이 있어요. 내가 한 입 먹고 맛있어서 안 껴먹으려고 다시 넣어놨어. 이거 어제 팬카페에서 커피차를 주셔가지고 이거 봐요. 너무 맛있더라 이거. 저 원래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잘 안 먹는데 이거 너무 맛있던데.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어. 저 이런 거 별로 잘 안 먹거든요? 이상하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크다, 이거. 아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원래 마카롱 같은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거 끝에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노래 끝났다. 원래 노래 끝날 때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방금 노래 김아른님의 선이라는 노래요.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 마카롱 껍데기 같은 거? 꼭 그 아 제가 진짜 이런 거를 마카롱을 많이 안 먹거든요. 너무 달아가지고 꼭 그 이게 겉에 거꾸로 돼 있는데 이거 안에 이것도 마카롱 같은 거 그냥 마카롱인데 여기다가 과일을 넣어 주신 건가? 저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넣어준 거 무슨 맛이냐고요? 이게 마카롱 맛 아니에요? 마카롱 맛 이게 맛이 다 다른 건가?
이거 마카롱 맛.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같이 먹으려고 제가 커피를 텄는데 벌써 손이 막 떨리려고 하고 있어요. 마카롱은 빨리 먹고 먹어줘야 돼. 엄청 대접에 탔거든요, 제가 지금. 커피를? 커피 색 같지도 않죠?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이게 피스타치오 맛인가? 아, 나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 맛, 맛을 잘 몰라. 맛 표현도 잘 못하고. 공지, 공지 뭐냐고요? 공지는 이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 지락술 이야기. 맞아, 우리 지락술 얘기하자 그랬지? 저번에. 지락실 너무 재밌잖아요. 제가 진짜 촬영하면서 쉬는 날 있으면은 그 지락실 아껴놨다가 그거 보는 재미로 살았어요. 진짜로 너무 좋아.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너무 좋아. 미미실, 아니 누구지? 은지님, 미미실, 영지실. 그리고 아 나 지금 몇 명 얘기했나? 아 유진씨? 이렇게지? 네. 둘둘 달다리파랑 한식파 나눠가지고. 너무 재밌어. 미미씨 너무 매력있더라. 영지씨야 뭐 매력을 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나는 미미씨의 매력을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 은지님은 제가 진짜 옛날에 코빅 할 때 나갔었어요. 은지님이 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갔었는데 그때 엄청 엄청 친절하게 잘 챙겨주셨던 게 있어가지고 그 가끔씩 뭐 나오면 이러면서 보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나 혼자 막 뿌듯뿌듯 나 혼자 내적 친밀감 이런 거 있는 거 알죠? 아니 내가 그때 코빅을 나갔는데 막 뺨을 때려야 되고 막 이런 거여가지고 제가 진짜 막 너무 긴장도 너무 많이 하고 무대에 서는 걸 너무 못해가지고 엄청 막 이렇게 쫄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막 이렇게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엄청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무튼 감사했어. 그리고 왜 이렇게 다들 춤을 잘 춰? 전 춤을 진짜 못 추거든요. 근데 그거 보는 대리만족이 있더라. 너무너무너무. 근데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댓글에 자기 아이인데 보는 거 너무 좋은데 끼일 순 없다고. 너무 좋은데? 같이 못 놀 것 같아. 내가 그 텐션을 받쳐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와, 이거 거의 다 먹고 있어. 와, 진짜 너무 좋아. 그래서 난 꼭 시즌2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한다고 해서 지금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내가 미미씨 유튜브 먹방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저는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달달이파랑 한식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약간 따지고 보면 한식파여가지고 그 은지님이 자꾸 먹다가 막 뭐지 그 매너리즘 온다고 그 아침에 이어가지고 나갔는데 그 밖에서 아침 먹다가 근데 내가 그걸 먹어봤거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 내가 저 맛을 아는데 맛있는데 한두 입 먹고 끝 이런 생각이었는데 은지님이 딱 먹고 그러더라고요. 에이, 재밌었어. 진짜 다 봤어. 다 보고
영지인님은 진짜 따뜻하더라, 사람이. 보면은 되게 자존감 지킴이랑 막. 아, 몰라. 보기 좋아. 너무 좋아. 그 넷이 너무 좋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시즌2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다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영지님 쇼미 나오던데 그것도 이제 응원해야지. 바쁘다 바빠. 맛있다. 맛있는데 난 딱 또 먹으면 아 먹고 이런 거 보면 좀 더 먹고 싶진 않아. 천천히 이거는 매일매일 조금씩 먹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단게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그 꾸덕한 초코 브라우니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촉촉하고 꾸덕한 거, 막 파슬파슬한 거 말고 이렇게 막 보슬보슬 이렇게 만지면 다다다다 이렇게 해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꾸덕한 애들 있죠. 막 딱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쫙 이렇게 되는 거. 제가 팬카페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어요. 이제 촬영하는데 근처에 하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길 가서 먹었는데 한입 먹자마자 그죠 혈당이 막 아 이렇게 다 차. 이거 다 먹으면 큰일 나겠다 약간 이런 느낌? 너무 맛있었는데 그거 한 일주일 먹었어요. 일주일 먹고 그 브라우니를 내가 잊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포슬포슬한 거 먹으면서 내가 이거 찾아낼 때까지는 내가 이거 브라우니를 맨날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생각이 진짜 1도 안 나. 진짜 맛있게 먹었네. 생각이 1도 안 나. 일주일 먹었어요. 그걸 냉장고에 넣고 밥 먹고 아 달달한 거 좀 질리는데 이러면서 또 안 먹고. 아 이런 거 말고 또 뭔가 입이 심심한데요. 맛밤이가 있네. 맛밤도 좀 달달한 건데. 아 이제 그냥 공지를 얘기해 드릴까 봐요. 계속 물어보시니까. 이게 V앱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아유, 술이 많이 났는데. 없어지잖아요, V앱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회사랑도 고민을 많이 하고, 뭐, 라이브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뭐 얘기할라 했지 지금? 아 어디 고민했는지 다 말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랑 저의 생각으로는 위버스로 옮겨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이랑 그래도 소통을 하니까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인스타나 유튜브로 하기에는 제가 약간 조금 뭐랄까 약간 저한테 진입장벽이 높다 해야 될까?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위버스가 그 똑같이 비슷하대요 브이라이브랑.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옮겨가셔서 제 방송을 그냥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앱이랑 위버스랑 그 같은 그 저기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V라이브를 없애지 않고 그거를 같이 옮겨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V라이브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것도 조금 걱정이었는데 다 없어질까봐 가끔 이렇게 다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위버스랑 브이앱이랑 이게 회사가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위버스로 가면 그 전에 있던 브이라이브는 같이 잘 옮겨가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봤던 영상들은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똑 부러지게 얘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제 와장창창 됐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버스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아마 유버스로 넘어가서 그 12월 말까지인가 V앱이 그래서 그 전에 아마 다음 방송 때는 한번 유버스에서 해볼까 싶기는 해요. 저도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조금 있으니까 위버스로 갑니다. 위버스 다시 공지는 제대로 해드릴게요. 제가 언제 방송을 할 건지 언제 옮겨갈 건지 그런 게 이제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공지를 또 따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또 안 할 순 없잖아요. 또 우리가 그동안에 또 시간이 있는데 그죠? 아니 오늘 약간 좀 늦은 시간에 할까 했는데 제가 좀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자고 일어나서 좀 늦게 끝났거든요. 그렇게 늦게 끝난 건 아니야. 늦게 끝났어. 근데 계속 쉬는 날이 없었어가지고 와 이제 개인 일정이 있었는데 막 그거 다 그냥 아 그냥 안 할래 막 혼자 막 그러다가 일어나서 뭐 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4시인 거예요. 하루가 다 갔어. 그래서 저녁에 하려고 했다 부위에 오늘. 근데 내일 픽업이 4시야. 새벽 4시. 아 이거 하고 밥 먹고 잘 거예요. 밥 먹고 또 잘 4시. 거짓말이라고 해줘. 그래가지고 오늘 혼자 그 이거 리허설 해볼 수 있거든요. 얼굴 리허설 해볼 수 있는데 얼굴 리허설을 했는데 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내 맨 얼굴. 그래가지고 막 뚝딱뚝딱 뭐 했어. 그러다가 아 눈썹만 좀 그려야겠다 해서 눈썹 막 그렸어. 그랬더니 아 좀 눈 이거 좀 사볼까 해가지고 샀던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했는데 뭐 괜찮은 거 같아. 좀 실패는 아닌 거 같지 않아요? 아닌가? 이거 좀 이거 너무 그렸나? 아무튼 뚜렷해 보이죠? 눈이 뭔가 약간 요즘 좀 연습 중이에요. 확실히 했다. 근데 머리를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진짜 모자를 썼다가 벗었다가 하고 풀었다가 뭐 했다가 진짜 난장판을 피우다가 안 하려고 했어. 또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나 다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메이크업 다 했잖아. 그러고 나서 아 그냥 뭐 뭐 할 얘기도 있고 하니까 해야겠다 해서 딱 하는데 아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머리를 어떻게 해. 머리 진짜 손질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모자를 썼어. 어 너무 이상해. 어떻게 했어. 너무 이상해. 아 오늘 하지 말까. 아 오늘 하지 말까. 마음에 안 드는데 끌까. 아 이랬다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지 모를 거야. 어 쇼코 키 큰 여자 쇼코 일본에 갔었을 때 나한테 편지 줬던 쇼코 맞나? 얼마 전에도 편지 보냈죠? 이런데 틀린 거 아니야? 이랬는데 틀려버려. 머리가 모르겠어. 어려워. 근데 또 아 공에서 내일 또 촬영 있으니까 내일 헤어 메이크업 한 다음에 부후에 갈까 하다가
그리고 나뭐 해보고 싶은 거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자, 봐. 내가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채팅창을 멈춰보고 첫 번째 대답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퀴즈를 내봐야 겠다. 무슨 퀴즈를 내지? 그럼 되게 쉬운 거 하죠. 제가 지금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맡은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걸 누르면 이제 하나하나 볼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답을 말하는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네. 찾을 수 있네. 이거 캡처 같은 거 되나? 아, 찾을 수 있구나. 아, 여러분, 제가 뭘 하고 싶냐면요. 그 회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회사한테 얘기도 했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다시 댓글 올라가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처음 하는 사람한테 선물 보내주고 싶어가지고, 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사는 사람은 뭐 그래 지나가다가 나를 볼 확률이 높겠지만은 지방에 계신 분들은 나를 볼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사인도 솔직히 내 지인이 아닌 이상 봐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방금 연습 게임이었어요. 선물 없어요.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인지 저번에 자랑 했나? 새로 나온 거? 이게 몰카라든가? 몰카라든가? 그래서 잠깐만 있어봐요, 여러분. 내가 노래 틀고 갈게. 내가 자랑할게, 또. 무슨 노래 듣고 싶어요? 미미 오마이걸 오마이걸 이거는 설렜어인가? 잠깐만 기다려봐요. 머리 봐. 끌까? 스트레스 받네. 바르고 와볼게요. 안 먹은 거 같이 됐죠?
나 치킨도 찾아왔잖아. 이씨가 뭐야 이걸 어디 있었지 이러면서. 이거 물어봐요. 자, 투표해볼게. 1번, 2번, 3번, 4번. 자, 여러분의 취향은? 1번, 2번, 3번, 4번. 새로운 사인지예요. 1번, 3번, 3번. 오, 3번 맞네. 3번. 자, 2번, 3번, 3번, 3번. 와, 3번? 역시, 역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이런 거지. 만약에 내 걸 맞췄어. 그럼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V앱 시청자 말고 이제 누구 닉네임. 아, 닉네임 좀 그렇지. 여기 이제 딱 이름 해가지고 뾰롱 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렇게 촥촥 해가지고 슝 보내주고 싶은 그런 건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로 정답 맞춘 사람을 내가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이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증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확인,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보내드리려고요. 이건 내가 가져. 1번으로 맞춘 사람한테 보내줘야지. 정답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아니면 이제 랜덤으로 뭐 한 7번째로 맞춘 사람, 뭐 5번째로 맞춘 사람 그런 거. 아, 또 멈췄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일단은 고민을 해보고 있어서,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런 겁니다. 아, 맞아. 내가 뭐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이거 내가 V앱에서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거 여러분, 그거 호? 불호. 백설기 떡 안에 있는 건포도. 호? 불호. 여러분은 어때요? 호? 불호? 불호? 호? 호? 오! 호 생각보다 많네? 불호, 불호, 불호. 그렇지! 불호! 난 불호! 나는 불호! 난 진짜... 아니야. 호호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호구나! 전 불호, 전 완전 불호. 그러면
라면을 먹을 때, 아, 컵라면뿐만 아니라 라면 먹을 때 건더기 스프를 넣는다, 안 넣는다. 이건 별로 없겠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넣는다. 다 넣지. 그래. 전 안 넣어요. 전 안 넣습니다. 저는 아 특히 그 컵라면에 그 스프 그 건더기 스프 넣으면 그 이만한 고기 있죠 고기 이 동그란 거 와 저는 그거 진짜 못 먹어요. 저 먹다가 헐 대체 왜 뭐 이 거부예요. 입 안에서 자체에서 그냥 그 조그마한 고기 저 그걸 못 먹어요. 맛이 느껴지냐고요? 딱 먹다가 딱 그거 딱 씹으면 딱 그만 그 고기의 특유의 그 맛이 있거든요. 근데 딱 먹으면 약간 뭔가 저는 불호. 나 다 불호인 것만 지금 퀴즈로 내지 않아, 근데? 뭐 있지? 콩 좋아해요. 저 콩 좋아하는데, 콩 왜 싫어한다고 하지? 나 지금 건포도랑 고기 얘기했잖아. 그 조그만 고기. 아, 그게 콩고기야? 그게 콩고기예요? 아 진짜? 나 지금 알았네. 아저 콩고기 와 이제 안 되겠어요. 저 콩고기. 네, 저는 콩고기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한 익힌 카레 진짜 내 생각보다 되게 편식쟁이더라고. 난 되게 잘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편식쟁이라는 거를 깨달았어. 앞으로는 드실? 안 익힌 카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카레에 익힌 당근. 우리 엄마는 그래서 카레 할때 당근 안 넣으세요. 당근 안 넣어주세요. 당근. 근데 그 약간 호프집 같은 데 가면은 오이랑 당근 이렇게 주잖아요. 생으로 된 거. 그건 또 먹어. 당근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진 않은데, 유독 카레에 들어가 있는 당근이나 갈비찜에 들어가 있는, 복민, 갈비찜에 들어가 있는 당근은 잘안 먹어. 뭔가 그냥 그, 당근 미안해? 아니야. 여러분 편식하면 안 돼요. 당근 먹어야 돼. 아니, 우리 태양이가 만약에 당근을 안 먹고 편식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속상하네. 그건 좀 속상하네. 그리고 나는 생당근은 먹으니까. 저는 생당근은 먹으니까 그래도. 주는 대로 잘 먹으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그 남기기 싫어가지고 저희 밥차 이모님이 그막밥 이런 거 갈비찜 같은 거 해주시거나 그럴 때 당근 있잖아요. 그러면 쏙쏙 골라서 퍼요. 잔반 남안 남기려고. 풀 때?
당근 빼고 고기 야채 물렁물렁한 가지는 그러니까 내가 꼭 식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게 가지는 잘 먹어. 이렇게 가지 그 물컹물컹하게 해놓은 가지는 또 잘 먹어. 가지 안 먹죠? 가지 드세요? 다 봐봐 식감 때문에 그런 줄 알지? 아니 나 가지는 잘 먹어. 다 가진 진짜 좋아요. 가진 잘 먹어. 버섯도 잘 먹지. 언니 묵국에 들어있는 무 묵국에 들어있는 무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물컹물컹한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그 향하고 맛인가 익혔을 때 그건가 그 잘 모르겠어. 근데 잘 안 먹어. 파인애플 보자 어디 보자. 파인애플 피자 말하는 거죠? 하와이안 피자. 하와이안 피자는 잘 안 먹는데. 그렇다고 익힌 파인애플을 아예 안 먹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뭐라고? 잼민이 같다고? 너 몇 살이냐? 너 몇 살이냐? 뭔가 그 피자에는 차라리 치즈가 듬뿍이거나 그냥은 안 먹지만 잘 안 먹지만 막 피자는 그래도 소시지가 막 들어가 있거나 이상한 식습관이라고? 나도 그런 거 몰라. 나도 그런 거 같아. 아니 말도 안 나오네. 하와이안 피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먹긴 먹는데 그런 거지. 누구랑 같이 갔어. 하와이안 피자 좋아해. 먹어. 그럼 나도 먹어. 맛있게 잘 먹어. 근데 뭔가 내가 먹으러 갔는데 저 하와이안 피자 먹을래요?는 아니야. 내 돈 주고 내가 먹지는 않는데 누가 사주면 먹어. 약간 근데 이건 싫어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누가 주면 맛있게 잘 먹는다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지. 하면서 먹지도 않아. 그냥 잘 먹어. 굳이 내가 먼저 안 먹는다. 약간 이런 거지. 아 실망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하와이안 피자로 당신께 실망을 끼쳤다면 사과드립니다. 미안해요. 마라탕? 나 마라탕 안 먹어. 마라탕은 그냥 안 먹어 잘. 그냥 그 마라탕 잘 안 먹게 되던데? 그 마라라는 향신료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똠양꿍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똠양꿍 먹어요? 난 똠양꿍을 진짜 좋아하는데 마라탕은 잘 안 먹어. 그 약간 마비되는 매운맛? 야 너 진짜 나 이거 봤다 댓글. 너 이거 진짜 신고한다. 신고한 거 되겠어. 너 진짜 죽는다 진짜. 요즘 이렇게 심한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죽는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또 내가 캡처해서 혼내준다. 보다가 또 갑자기 또 화가 많이 나네. 아무튼 저는 똠양꿍은 진짜 잘 먹거든요. 근데 마라는 약간 여기가 약간 마비되는? 잘 안 먹는 것 같아. 누나 그냥 드시지 마세요. 뭘 먹지 말라는 거? 그냥 다 먹지 말라고? 다 먹지 말라고? 다 먹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고.
미안해요. 너무 제가 방금 진짜 너무 너무 죽는다라고 말해서 너무 미안해요. 근데 그치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댓글을 봐가지고 너무 미안, 너무 미안해요. 지금 여러분 너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안 봐도 되는 안 봐도 되는 육두문자를 봐가지고 욱해가지고 제가 미안해요. 캡사이신 매운맛은 아니지 않아? 마라가? 아, 그냥 좋아하는 걸 얘기해줘요? 방금 말한 거 빼곤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방금 말한 거 빼곤 다 좋아? 저 근데 좋아하는 거 되게 많은데. 뭐지? 뭐 때문에 이렇게 웃지? 지금 조금 늦어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키키키키. 그래놓고 안 좋아하는 거 하나씩 추가한다고? 고기 나온다고? 아, 좋아하는 거 고기. 연근 잘 먹고요. 브로콜리 잘 먹어요. 여러분 저 진짜 그렇게까진 편식쟁이. 아니야. 맞아. 앞뒤가 안 맞네. 내가 아까 내가 조금 편식을 잘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브로콜리 잘 먹어. 나 브로콜리 좋아해. 밥차 이모님이 브로콜리 잘 주시거든요. 나잘 먹어 브로콜리. 뻔데기. 나랑 보영 누나 식습관이 안 맞다니 아쉽다. 이 식습관이 안 맞으면 친구하기 좀 어려워. 왜냐면 네가 참든 내가 참든 둘 중에 하나는 참아야 되잖아. 양고기? 양고기 잘 먹었는데? 양고기 안 먹지. 나 진짜 안 먹는 거. 매운 것도 좋아해요. 많이 먹지는 못한데, 그래서 여기 휴지 꽂아놓고 먹어요. 그래, 물에 빠진 고기 안 먹는 사람들 있더라. 다 난리 나네, 난리 났어. 나랑 안 맞아요. 나랑은 맞아요. 평양냉면 너무 좋아하지. 저의 그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지 보다 저그 필동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거기 원조급이 저기 어디지? 거기? 저기? 거기 있다 그랬는데. 아, 거기 어디지? 내가 친한 사람이 거기 사는데. 의정부? 거기 있대.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친구들도 보고 있나? 거기 가보고 싶어. 거기 평양냉면. 거기가 필동의 원조라던데. 냉면은 함흥.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함흥도 맛있지. 나는 함흥이 맛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야. 함흥도 물론 맛있지. 근데 난 평양냉면도 좋아하는 거지. 그냥 오늘은 평양냉면 먹어야겠다라는 날이 더 많을 뿐 함흥냉면을 안 먹진 않아요. 맞아, 의정부 평양냉면. 여기 가보고 싶어.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끝나면 꼭 가봐야겠어. 물냉이에요, 비냉이에요? 함흥 먹고 싶은 날은 비냉이고, 평양 먹고 싶은 날은 무조건 물냉이지. 고기 먹을 때는 물냉을 먹어요. 왜냐면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언니 닭발 먹나요? 저희 언니 집에 가면요, 제가 먹는 닭발집이 있어요.
음식 차별하는 것 같다고? 아니 근데 내가 오늘 카페에 글 읽으려고 이거 로그인까지 했는데 음식 호불호로 벌써 45분이 됐네. 무표 잘 안 먹어요. 뼈 발라 먹어야지. 보신탕이요? 놉, 놉. 호불호 재밌어요. 군만두, 물만두. 아하, 군만두, 물만두. 내가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랑 가족들이랑 같이 맨날 짜장면 집에 가면은 물만두를 먹었고, 분식에서 쫄면 먹을 땐 군만두를 먹었어요. 아이, 어려워. 아, 이거 어렵네. 추어탕이요? 아, 추어탕 조금 어려워요. 그 되게 간 거 한번 먹어봤는데, 추어탕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다 잘 먹는 거지. 근데,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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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무튼 여러분, 어쨌든 오늘 중요한 공지는 V앱이 이제 곧 끝나기 때문에 저는 위버스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것 같다가 제일 중요한 거였고요. 그리고 정확한 시기와 뭐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게임이 오늘 공지나요? 아니 아니 아니. 아직도 호불호에 그게 올라오고 있어. 야, 봉봉. 봉봉? 도봉순? 저번에 봉순이 얘기 안 했다고 서운해 하시던데. 봉순이는 조금 얼마나 지났지? 조금 지나가지고 더듬어야 돼, 기억을. 잠시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일단 도봉순 진짜 추웠고, 진짜 추웠고, 진짜 추웠어. 그리고 많은 일이 있었지. 아, 뭐 에피소드가 뭐 있었지. 일기장을 보면 나올 텐데. 봉순이 7년 지났죠. 아, 봉순이 7년 지났어. 봉순이 근데 봉순이 되게 재밌었어. 그 얘기하지 않았나? 도봉순 되게 재밌었고 형식이 너무 귀엽고 내가 인정하는 박애주의자 너무 귀엽고 너무 착하고 그렇게 바르고 그런 청년이 없어요. 5년? 7년? 아니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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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7년까지는 아닌 것 같아. 5년? 5년 정도 됐나? 아, 저 도봉순 할 때 제가 그 신발 쥐어 뜯으면서 막 그 애들, 그 양아치 애들 막 이렇게 참, 아니지, 양아치 애들 막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친구가 이번에 우리 드라마에서도 나와. 근데 그 친구가 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름도 불렀는데. 와, 난 진짜 큰일이야. 인수! 인수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거기에도 나왔어요. 저기 우리 감독님 거, 그 지우학에서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우리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엄청 뭐랄까 그 감회가 새로운 거야. 아, 그때 자기가 그거 했었다고. 그래서 근데 나는
뭔가 느낌이 되게 아무튼 좀 그래서 내가 표현은 잘 못했지만 인수 씨에게 내가 표현은 잘 못했지만 그때 도봉순 할때 나를 되게 그 따라다니던 그 아가들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대견하고 너무 뿌듯하고 그러더라 나 혼자 너무 뿌듯하고 그러더라 진짜로 더잘 앞으로 이제 더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도 충분히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무튼 되게 큰 역할을 해줬는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신기하죠 인연이 참. 가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 했었던 분들 막 만나고 이러면 되게 기분 좋고 막 그래요. 다음에는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아마 다음 라이브는 위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또 제가 뭘 할지 그 편지 말고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볼게요. 가려고요? 예. 네. 저 이제 대본 보고 자야죠. 내일. 4시에 픽업이란 말이에요. 저 빨리 자야 돼요. 내일 대본도 봐야 되고, 뒷부분 대본도 미리 좀 공부해야 되고. 저도 열심히 살고 있을 테니까 각자 열심히 살다가 또 만납시다. 또 만나서 수다 떱시다. 다음엔 제가 조금 버벅일 수도 있겠지만 곧 새로운 데서 다시 만나요. 4시간 자면 되냐? 안 돼! 잘수 있을 때 많이 자둬야 된단 말이야. 앞으로 좀 가야 될 일이 또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있는데 잘수 있을 때 많이 자야 돼. 안 돼. 잘 거야. 난 자야 돼. 아, 여러분 오늘도 저랑 수다 떨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라이브에서 또 만나요. 뭐라 고맙다고? 제가 더 고마워요. 잘 자요, 여러분. 굿밤. 안녕. 나도 고마워. 예쁜 말만 해줘서. 바이바이.